자, 2019년 5월 2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 카페가 지명도가 없고 광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카페가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종합주가 2050포인트를 모든 언론에서 2050포인트는 강력한 지지선이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간이다, 그거 깨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날짜가 2019년도 5월 17일이죠. 자, 제 이야기대로 2050포인트 지난주에도 3일인가 깼어요, 장중에. 자, 오늘은 뭐 장중에 거의 뭐 한 반나절은 2050포인트를 깨서 깬 상태에서 주가가 거래가 됐죠.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다 한다는 이야기가 바닥 잡고 주가가 돈다. 저는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니다 그랬고 이번주에도 오늘 장중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2050포인트 오늘 무조건 깨진다. 깼죠. 종가에 결국은 깨져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가 종가가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2044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도 3일인가 장중에 계속 2050포인트를 깨니까 지난주까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증권사가,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 증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증권방송을 하고 있는 이데일리, 한국경제, 그 다음에 이토마토 모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반등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름 깨나 알리는 그런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반등권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우회를 하는데요, 오늘 결과론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종가로 주가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라와가지고 끝났지만 아침장에 강하게 밀리다가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60 6라인에서 정확히 때려맞고 장중에 계속 밀리다가 오후장에 잠시 주가가 반등을 해서 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습니다. 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지난주에는 뭐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죠.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잖아요.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증권방송,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 5월 17일 날 올리고 난 다음에 조회수가요, 349개밖에 안 됩니다. 이 349개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믿고 선물 거래를 하거나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고 제가 시황 방송을 했습니다. 자, 제 예측이 정확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여기 36,300원 손절이 있죠. 이거 ETF 거래입니다. ETF 거래 중에서도 코스피는 변동폭이 별로 없으니까 코스닥만 거래한 거예요. 코스닥이 올라가는 날, 오늘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ETF, 코스닥 100억씩 레버리지에다가만 배팅을 한 겁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무한도전을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대장정을 한 겁니다. ETF라고 하는 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730일 동안에 딱 하루밖에 손실이 없어요. 그날이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제가 화룡점정은 찍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730일 동안에 일부러 제가 36,000원을 손절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 거래가 없는 날은, 아, 오늘은, 이때는 코스피는 거래 안 했습니다. 왜? 코스피는 변동폭이 별로 없잖아요. 코스닥은 좀 많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올라가지 않는 날이다 라고 싶으면 거래를 안 해서 중간에서 비어 있는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경이로운 이 수익률의 기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한다면 730일 동안에 저렇게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이 거래를 할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 5월 17일 날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또 한번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아, 두 달인가 아무튼 몇달 만에 제가 이번에 급락장이 계속 오니까 몇달 만에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곁다리로 옆에서 들으면서 방송으로 올라오는 걸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안 하죠. 방송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 소수자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단한 명도 고마우면 고마웠다고 네이버에서 쪽지 한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구간에 개미들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그래도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개미들 보호를 위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방송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할 때 개미들이 신용불량이 쏟아지고 전재산이 반토막이 아니라 전재산이 90%가 다 날아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계속 종합주가 급락장 끝나지 않았다. 수십 편, 벌써 자그마치 50편이 넘습니다. 정말로 중요할 때마다 제가 방송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도 방송을 했어요. 자, 이승조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이분 방송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100%가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 방송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다. 특히 선물 옵션 거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방송물을 청취하면서 꼭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제가 여기서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 방송 내용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왜제 분석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는가 그 입증 자료를 잠시 후에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나 안 맞았나 맞은 이유가 뭔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승조 씨를 비롯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 옵션, 외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보고, 아, 얘네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도를 때렸으니, 얘네들이 수익이 날려고 그러면 주가가 2050을 방어를 해야 되겠네, 적극적으로. 그걸 보고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분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50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지 이번에도 그게 통용이 된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요, 보여지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포지션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쫄딱 망합니다. 왜? 계속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주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뭐 2000포인트가 깨지면 아 그때는 더 사셔도 돼요.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의 상당수는 50%에서 80%가 다 선물 옵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2050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했다가 잘못해서 주가가 깨지면 전 재산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옵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루에 100%, 기본이 100%,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 기본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자,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자, 옵션 포지션이,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외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중요한 라인이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고 속임수 전략이죠. 페인트 전략입니다. 이걸 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외인이 야 2265, 267, 자 260, 257.5 라인까지 적극적으로 여기 깨지면 지네들이 다 손실이니까 방어하겠지라고 이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놓고 얘네들이 지금 손실이니까 이거를 매수로 전환이, 만약에 장을 본인들이 예상을 깨고 2050을 깨고 내려가는 전략이다, 요건 페인트 전략이고 속임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이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수익 실현을,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아니죠, 손절을 치는 거죠. 손절을 치면서 매수로, 풋옵션을 매수로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풋옵션 매수한 거는 무조건 수익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매도 물량을 페인트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손절을 잡아서 매도 친 거를 손절로 잡고 미결제 약정을 끄집어 땡기고 선물해서 때리고 매수 전환이 되고, 이거는 다 지금 매수 수익권이니까 이거를 매수로 전환을 해서 퉁쳐버리고 선물을 매도를 때리면 여기서 손실 난 거를 선물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급작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이 방송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방송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단 하루에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은 예측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얼핏 잘못 들으면, 자 종합주가가 2050포인트 이하, 2000포인트 서로 깨지더라도 분할로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 라는 게 이승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옵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아, 이분이 여태까지 최근에 많이 맞췄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맞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부 다 맞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매번 100점 100승으로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역으로 찔러서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그 중대한 분기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 ETF에다가 투자를 해서 벌은 이 지난 730일 동안의 근거자료,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저 근거자료를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개인들 품 매도 물량이 지금 얼마에 걸려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걸려 있는 구간이 바로 255예요. 1983. 1983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막 매도로 때린 겁니다. 이게 매도로 때린 거예요. 왜? 2050을 절대 쉽게는 못 깬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풋옵션 매도를 여기에다가 막 매도로 때린 거예요. 이건 100% 먹는다. 자,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때렸던 물량, 풋옵션이 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덩달아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매도로 쳤던 물량 회수해야 될 거잖아요. 손실 나니까.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물량이 외인들이 여기서 속임수를 쓰고 선물을 매도 때리고 여기에서 손실 난 걸 풋옵션에서 수익을 내고 선물에서 수익을 내면서 이 바람을 중요한 포인트를 깨기 시작을 하면 이 개미들 물량 이 턱없이 낮은 이 외가 풋옵션의 이 외가 이건 백전백승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얘네들이 똥오줌 못 가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0.02, 0.05, 그 다음에 0.20, 뭐 그 전에 0.50, 60에서 막 매도 때렸던 물량 지금 거의 0.2, 뭐 0.10, 0.2, 뭐 이렇게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막바지에 얼마 안 남겨놓고 이 현실이 되면 이 사람들을 야 그냥 풀로 매수 들어갑니다. 저 매도 쳤던 물량 다 걷어들이면 종합주가는 급락할 것이고 이건 난장판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 풋옵션 매도 친 놈들 다 쪽박 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풋옵션 매도는 아무 때나 때리나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분의 방송 내용 중에 저는 이미 2018년도 초서부터 삼성전자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 자, 일단 요 정도만 방송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제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 50편 자,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놓고요. 자, 이게 5월 17일 날 그때 당시에 누적 물량이죠. 자, 지금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선물이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이거
자료를 제가 찾아놨는데 이게 또 어디 갔는지 없네요. 선물 매도 물량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찾아놓은 게 또 어디에 하도 차트를 많이 켜놔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장 중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외인이 오늘 이제 선물이죠. 자 선물이 지금 이제 매수로 전환 들어왔어요. 장 중에 그러니까 오후장입니다.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매도 물량이 오늘 장 중에 오후 3시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에 뭐 1500 정도 1500까지 물량이 들었다가 뭐 900주 뭐 1000주 뭐 900주 500주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자 며칠 전서부터 외인들 매도 물량이 점점 줄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줄고 있는 거 사실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없고요. 자 그러면 매도 물량이 오늘 장중에 천계약에서 아 천억인가요? 제가 수령하고 제가 요거를 자세히 오늘 안 봐가지고 아무튼 천에서 천오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중에는 완전히 이제 물량이 없어진 구간도 있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다 없어지고 매수로 추세가 전환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이 없어지고 종가에 이제 매수 물량으로 지금 31억 정도 매수로 지금 추세가 이제 장이 끝났는데 오후장에 한 2시 넘어가지고 막 주가가 반등권을 잡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외인들 이 선물 오늘 내일 매도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지난주 5월 17일입니다. 지난주 5월 17일 날 265서부터 가장 중요한 자 종합주가가 2050포인트를 지지를 할 수 있는 자 265라인입니다. 자 265라인 자 어떻게 됐나요? 자 풋옵션 자 6000 267이니까 아 여기는 지금 267로 나오는데 아까 제 여기 그 동영상은요 272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자료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량이죠. 자 1000, 6000, 6000, 8000, 1900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60입니다 자 260, 8000 자 3000계약 정도가 지금 줄었죠. 아 3000계약이 아니라 3000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외인들이 선물로 강하게 오늘 매도로 때려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선물로는 헷갈리게 장중에 샀다 팔았다 매도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날 방송에서 자 옵션으로 풋옵션 매도 때린 거 주가 빠지면 얘네들은 손실입니다. 매도로 때렸으니 주가가 빠지니까 손실이죠. 매수로 추세가 전환이 올 것이다. 자 8천억에서 이날까지 8천억에서 190억 1900억 추가로 매도 때린 물량이 다 없어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천 계약이잖아요. 아 이게 계약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 아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원이네요. 억원.
자, 5,300. 5,300인데, 자, 6,000. 자, 6,000. 자, 줄었죠. 자, 개미들 물량을, 자, 외인들은 지금 조금 손절친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 보십시오.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5까지.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전략이 나올 것이냐. 선물로 여러분들은 물량을, 외인들이 선물로 여러분들을 현혹을 시키고 매수 매도 포지션으로 중간에서 막 포지션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런 전략을 짜면서 이 풋옵션 갖고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다. 그랬을 때 개미들이 덩달아서 막 흔들, 막 개미들 이 풋옵션 매도 때렸던 이 개미들 물량이 주가를 흔들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네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이 외가를 이100% 먹을 수 있는 이 외가가 2,050포인트가 빠질 때마다 막 주가가 막 급락을 한게 얘네들이 막 손절을 친 겁니다. 제 분석대로. 그렇게 해서 252짜리가 누적 물량이 12,900인데, 자, 252.5 한번 보십시오. 자, 3,980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3,980. 12,900이 다 없어지고 청산이 되고 손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 때렸던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개미들, 풋옵션 매도를 치는 개미들은요, 어느 정도 실력도 많고, 그리고 실력이 없더라도 이거 간단합니다. 돈질한 거예요. 외가에다가 공략한 겁니다. 왜? 때려 죽어도 2,050포인트는 안 깨져.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매일 들으니까. 그리고 외인들이 선물 풋옵션 이 매도 포지션이 250을 안 깨는 라인에다가 매도 포지션을 걸어 놨으니까 여긴 절대 깨지지 않으니까 날짜만 지나가면 풋옵션은 그냥 헐값에 주워먹는 거다. 휴지 조각 된다. 여기다가 매도 때렸던 이 무식한 옵션 개미들 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이 개미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막 손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막 매수 전환이 들어가니까 선물은 계속 주룩주룩주룩 빠지죠. 자,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다 줄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바로 조금 전에 녹음해 드렸던 이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게 외인들이 이번에 작전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5월 17일 날 미리 예측을 해 드린 거 아닙니까? 결과론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개미들 물량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방송을 들었을 확률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300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대중에 풋옵션 매도 때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단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 개미들은요, 실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매수를 땡기지 매도를 못 땡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주가가 청산이 됐다? 이거는 아닙니다. 단한 명도 안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론으로 저는 예측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외인들이 강하게 여러분들이 외인들이 선물을 매도 때리거나 매수 때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오늘 외인이 매도 때리니까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거야. 그거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선물 옵션에서 돈못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이 외인들의 전략은요. 그리고 기관들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가지고 미래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게 만, 칠천, 7,700, 7,800, 12,900, 4,950다 없어졌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에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주가를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또 빠지니까 또 밑에서 꼬리를 달고 또 올라온 거죠. 계속 올라온 겁니다. 왜? 2050포인트만 깨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으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면 2050포인트를 최소한 이번 주에는 깨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또 기관들의 작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여러분들 돈 벌어주지 않습니다. 증권TV가 여러분들 절대 돈안 벌어줍니다. 증권TV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결과론으로 지난주에 선물을 외인들이 소량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끼면서 이 작전을 유도를 시킨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조금 전에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267, 무조건 2050 지지받고 올라오고 선물 포지션으로 적게는 마지노선을 기술적 반등을 267, 좀 많으면 270까지도 봤습니다. 종합주가 2150포인트,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불과 시간이 뭐 1시간이나 채안 됐을 텐데 선물 포지션은 255를 얘기합니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예측대로 다 흘러갔고 여러분들이 외인들이 7천억, 8천억, 뭐 1조씩 이렇게 매도 때리던 물량이 어제 오늘 장 중에 1천억 여기서 왔다 갔다 1,5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매수로 지금 장 중에 종가에 끝났는데 기술적 반등은 올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은 올 수는 있지만 하락장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여러분들 제 이야기 안 듣고 신용으로 풀로 매수 당긴 사람들 기술적 반등이 올때 일부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못 하시면 전 재산 다 날아갈 수 있고요. 아직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한 가지만큼은 말씀드립니다.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은 때려주고도 아니고요. 다시 큰 위험이 오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은 하루에 변동폭이 좀 많은 날은 그냥 100% 먹는 장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제 시황 분석 비용을 내서라도 들으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아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상 2019년 5월 27일 코스피 코스닥 종합 주가 흐름에 대해서 확인 작업 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막연하게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 재산을 맡기는 그런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근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재산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물량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 카페를 오시거나,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를 오셔서 시황 분석을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큰 비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선물 옵션은 1,000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월 회비 그 별로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자, 전재산을 지키시면서 선물 옵션에서 연일 깨지고 전재산을 말아먹고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